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김용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서 추수 때까지 홍수와 가뭄으로 농작물에 타격이 없도록, 그리고 콩고에서 온 5만 명의 난민에게 영양식 공급 사역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 세미나가 3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1분기의 촌 사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에 모든 촌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시고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입구에서 드라이브 thru 방식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5월부터 사용하게 될 새로운 말씀 감사 노트도 받아가시고 사랑의 헌금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지의 형제와 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기간은 3월 21일까지입니다. 페이팔로 드리시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 항목으로 드리시면 되고, 이트랜스퍼로 드리시는 분들은 L이라고 넣으시고 여러분의 헌금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로 오셔서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성찬 분배 행사 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들이 모아주신 사랑의 헌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당 회원과 교역자를 중심으로 사랑실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우들과 선교지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메일 fondlove2021@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무궁화 요양원의 1차 인수 결렬로 반환받은 10만 불을 인수추진위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재인수에 꼭 성공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무궁화 요양원을 한인사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항상 열려 있으며,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 신방, 그리고 목회적 활동은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장래춘 장로님, 장승신 안수집사님의 딸 장희원 양이 서창엽 형제와 13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생 소식입니다. 김동욱, 김정은 성도님 가정에서 둘째 딸 지호가 3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